전달자는 지금부터 15분간 주민들에게 숙지한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여기 빗자루가 있죠? 네. 빗자루 밑에 남녀가 키스하고 있어요. 네. 결혼을 하고 있는데 몰래 하는 거예요. 대형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거고 이 사람 보면 광대가 카드를 쥐고 있어요. 바보가 좋은 패를 얻으면 그냥 운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코를 서로 만지고 있어요. 코는 약간 거짓말 상징이잖아요. 둘이 서로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카드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카드를 줍는 거는 운에 맡기는 그런 상황. 이 사람은 벽에다 머리를 박고 있잖아요. 의미 없는 짓, 헛수고. 네, 이 사람은 고양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네. 도망가는데 얘 목에다 방울 다는 것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세계, 지구본 같은 데 들어가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얻으려고 하면은 굽힐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거고. 아, 또 여기 있다. 거꾸로 된 세상. 세상이 지금 약간 잘못되고 있다. 이거는 두루미랑 여우예요. 속담이 있듯이 얘네 둘이 만나서 서로 이익만 챙기려고 하니까 결국 되돌려 받는다. 이런 뜻이고. 파르마. 이 사람은 손을 지구본 위에 올려놓고 있어. 세상이 내 손 위에 되게 유리한 조건에 성공하기에 있는 사람을 뜻하고, 이거는 엎질러진 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거. 등불을 들고 도끼를 가지러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력을 발휘하려고 뭔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 저기 보면은 할머니인데 불이 나서 뛰니까 두려움은 높아도 뛰게 한다.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남의 집 불이 나고 있는데 자기는 이익을 챙기고 있어. 그런 사람이고요. 악마예요, 이 사람이. 악마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적군한테 비밀을 얘기하는 상황. 슈가님이 되게 자신감 있게 막 쩌쩌쩌쩌쩌 얘기하시는데, 슈가님이 이렇게 말을 잘하셨구나. 슈가님 재평가. 이거 완전 반전이죠. 능력치가 상당하시구나. 어떻게 하나하나 이걸 다 기억하지? 설명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매력적이시네. 네. 이거 칼이 도전이라고 했네. 전망 없는 이제 칼이.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전달자는 지금 즉시 기억의 방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부터 기억 전달자 1라운드 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창문 안쪽에서 이마추고 있는 남녀의 머리 위에 있는 물건. 보시면 여기 빗자루가 있죠? 빗자루 밑에 남녀가 키스하고 있어요. 내연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거고. 아, 그거. 빗자루. 정답입니다. 상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거는 이제 빵이 양쪽에 있는데 이걸 둘 다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 빵! 정답입니다. 그렇지. 상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등불을 들고 도끼를 가지러 가잖아요. 도끼였던 거 같은데? 도끼. 정답입니다. 상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칼을 들고 머리를 박에 묶고 있는 남자의 발은? 왼발? 와, 왼발인가? 오른. 이 사람은 벽에다 머리를 박고 있잖아요. 의미 없는 짓. 헛수고. 좀 잘 보이는 발이 이쪽을 하는 오른쪽이니까 그쪽이 뭔가 왼발일 것 같은데. 힌트 한번 쓰자 그냥. 근데 이게 확률이 반반 아니에요? 어차피 50도 좀 나쁘지 않아요. 저 확실하게.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50대 50이어서. 네. 5대 5니까? 네. 좀 조심해서 그래. 썼으면 좋고. 네. 칼을 자, 들고 오케이. 머리 벽에 박고 발은 보통 이렇게 있잖아. 아, 그런 거 네. 봤었어야 이렇게 되네. 이렇게 안 하잖아. 그쵸, 보통 이렇게 네. 하죠. 근데 맨발이면은 오른발이긴 네. 해요, 제 추측은. 오른발로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가봅시다. 오른발입니다. 오답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입에 뭘 물고 있었지? 입에 뭐 있었는데? 깃털. 오답입니다. 칼. 쏟아진 주문. 죽통을 잡고 있다. 오답입니다. 저렇게 있었고. 저렇게. 떨어진 카드 속. 어차피. 카드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카드를 줍는 거는 어차피. 7개. 우와. 정답입니다.
상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미쳤다, 미쳤다. 하트 7개는 제가 생각해도 되게 쉽지 않은 걸 제가 맞춘 것 같아서 스스로 너무 뿌듯함이 가득했었고요. 세 마리. 정답입니다. 오! 상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야, 미쳤다. 왜 이렇게 잘해? 왼손. 정답입니다. 예. 상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거꾸로 돼 있는 거. 손 들고 있는 거. 신도자? 그 사람 갖고 있는 거. 아, 낮춰야 된다. 그거 지금. 아, 그것도 지고 네 개. 정답입니다. 아! 상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